2008년에는 대통령 예비선거를 시작으로 커뮤니티가 한화돼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나리 기자 보도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성장에 앞장서고 있는 민족학교. 비영리단체인 민족학교에서는 2007년 가장 이슈였던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했다며 좋은 결과는 없었지만 주류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공감대 형성에 성과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적인 면에서는 거주자 학비 혜택의 AB540 등 보람있었던 한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민족학교는 올해 중점 과제로 2월 5일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를 시작으로 대통령 선거에 한인 유권자 등록 활동과 교육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가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성 이외에도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그동안 이민개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그런 그 활동들이 있었잖아요. 100만 명 시위도 있었고 또 워싱턴 DC에 로비도 했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지만 결국 그 힘들이 투표로 모아질 것인가. 유니주 프로그램 디렉터는 캘리포니아에서는 6월과 11월 선거를 합해 세 번의 선거가 있다며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의미가 있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저희 민주학교에서는 2008 선거 참여 리더 모임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커뮤니티 성원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번 선거의 이슈는 무엇인지. 또 한인 커뮤니티의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08 선거 참여 리더 모임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족학교에서는 세금 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 무료 법률 상담, 시민권 시험을 위한 영어 무료 교육, 메디컬 우리말 편지받기 캠페인 등 연장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도와주는 보조 활동도 계속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디컬 캠페인은 영어로 모든 공지사항을 받고 있는 한인 연장자들이 한국말로 표기된 편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입니다. 언어 지정 양식을 작성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벌써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 언어 권리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1월부터 DPSS랑 면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족학교는 이러한 실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메디컬 당국의 캠페인을 통해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TVK 뉴스 김나리입니다.